김민재 선수의 새 시즌 전망이 지난 시즌도 사실 뭐 막 나쁘지 않았는데 뭔가 네. 분위기가 못한 것 같은 분위기로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사실 뭐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레알 마드리드전 그 실수가 너무 크게 여겨져서 좀 그게 전체 평가로 좀 이어지지 않나. 그리고 뭐 그 직전에 밀린 것도 밀린 건데 하필 다이어한테 밀려서.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네. 막판에 본인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끝났어요. 근데 이번 시즌 출발이 굉장히 좋다라는 현지 지역지의 보도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김민재 선수가 대표팀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서 그 병역 혜택 봉사활동 이런 거를 하다가 네. 지금 바이에른에 다시 합류를 해서 프리시즌 훈련에 돌입을 했죠. 네, 지금 이제 콩파니 감독 체제에서 다시 한번 좀 주전 경쟁이 나섰는데 일단 훈련장만 에서의 모습을 봤을 때는 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훈련 장면에서 콩파니 감독이 굉장히 김민재 선수 칭찬하는 그 영상이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Yes, 민재, 네. Yes. 목소리가 되게 걸걸하더라고요. 아, 멋있어요, 약간. Yes, 목소리가. 민재, Yes. 네. 그래서 그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아 역시 김민재가 이제 돌아왔다. 또 우리 한국 팬들이 기대할 만한 그런 장면이 김민재 선수가 짧은 머리로 돌아왔다는 거.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머리 스타일이 약간 지금 저 같은 그런 머리였잖아요. 약간 더벅머리, 한국인의 그 특유의 더벅머리. 그 중간에 미용실 못 가면 기를러 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뭐 그런 머리여서 한국 팬들이 저 머리 때문에 포스가 좀 떨어진 게 아니냐. 네, 뭐 역 네. 삼손이다, 리버스 삼손이다 이런 말도 있었고. 그렇죠. 지금 머리가 이제 굳건히 컷이다. 그죠. 굳건히 컷이 민재는 어울린다. 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 TG라는 그, 이 바이에른 매체로 알고 있는데. 네, 네. TZ. 뭐, 저 짜이퉁이죠, Z가. 그래서 그쵸. Z로 끝나는 매체가 많은데, 저 약간 지역지입니다. 미넨 지역지. 네. 네. 미넨 지역지에서 훈련, 활약상을 좀 취재를 했고요. 여기서 김민재는 새로운 선수처럼 보인다.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겼다. 훈련을 관찰하는 코치들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여름과 좀 비교를 했는데 지난 여름에는 김민재 선수가 훈련소를 갔다 왔잖아요. 네, 그 이후에 굉장히 좀 건강적으로 좀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는데 살도 많이 빠지고 근데 올여름은 좀 다르다. 굉장히 편안하고 그런 건강한 상태처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뭐 영상에서 보더라도 작년과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 외관에서. 제가 여름 프리시즌 따라갔다 왔잖아요. 작년에. 작년 일본에서. 네. 네. 일본 따라갔을 때도 진짜 약간 사람 살이 왜 이렇게 빠졌지? 네, 너무 말랐다 싶을 정도로 이 볼페임이 좀 남달랐거든요. 그리고 딱 그 우리가 훈련소 밥 먹은 사람들을 딱 보면 그 기름기 싹 빠진 그 얼굴이 나오잖아요. 김민재 선수도 좀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네. 뭐 작년 여름에 그랬는데 뭐 일단 사진만 봐도 올해는 굉장히 좀 네, 건강해 보이고 좀 힘도 넘쳐 보이는 그런 얼굴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본인도 당시에는 체중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올 시즌에는 확실히 뭐 그런 이슈는 없었으니까 네. 네, 뭐 제대로 아무래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 선수들이 훈련소 갔다 오면 여파에서 벗어나는데, 뭐, 짧은 선수는 뭐, 아예 없는 선수도 있겠지만, 네. 길면 뭐, 한 반년도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죠. 특히 이제 유럽파들이, 유럽에서의 경쟁이 좀 빡세고, 네. 운동을 맨날 되게 심하게 해야 되고, 이래서 살 붙이기 힘들고, 이런 게스는 좀 오래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김민재 선수는 차라리 지난 시즌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좀 쉬엄쉬엄 뛰었으면 아, 그렇죠. 예, 밥도 먹고 좀 살도 찌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빡세게 뛰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반기부터 조금씩 끌어올려야 되는데 너무 확 네. 네,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그러니까 몸이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몸을 땡겨서 혹사처럼 쓰고 아시안컵에서 그게 터져가지고 네. 근육이 안 좋아지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미넨 돌아갔다가 다이어가 너 근육 안 좋아? 내가 뛸게 이렇게 돼서 꼭 이제 꼭 모양상 네. 다이어한테 밀린 그런 꼴이 된 다이어는 반 시즌 동안 거의 쉬면서 네, 체력이 완전 풀 상태였잖아요. 네,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였죠. 네, 일단은 잔류를 할 것 같죠. 네, 바이에른 뭐 수비진 개편 상황이나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처음에는 좀 방출설이 계속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바이에른 이적설에 바이에른 소식에 굉장히 정통한 그 플라텐버그 기자도 김민재와 다이어에 대한 바이에른 미넨의 계획은 확고하다라고 언급을 했죠. 네. 뭐 이전에 다른 매체들이 언급을 또 이렇게 했었고 또 이제 플라텐버그 기자도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좀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일단 더리히트가 가장 뭐 방출이 유력한데 우파메카노는 또 지금으로서는 남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감독들이 오면 꼭 쓰고 싶은 선수
예, 우파메카노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어, 전에 감독이 왜 너를 못 썼는지 모르겠지만 너의 신체, 기술, 그쵸. 뭐 움직임, 스피드, 힘.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어. 나 믿지? 넌 최고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 우파메카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술적으로 그 실수를 보완할 점만 좀 찾으면 그래도 잘할 수 있는 여지는 확실히 그치. 있지 않나요? 게임식 네. 능력치로 보면 우파메카노 완전 육각형이거든요. 그쵸. 어, 너무 매력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더리트가 맨유썰 뭐 요거 말고는 지금 뭐 다이어와 김민재 그리고 우파메카노 요 정도는 남을 것 같다. 이고 일단 이토 히로키도 왔죠. 네. 히로키도 왔는데 김재 선수가 굉장히 뭐 옆에서 잘 챙겨주고 있다고 해요. 네, 뭐. 그 보신 그 보도에는 약간 좀 오버해서 네. 동양 전통에서는 연장자가 원래 후배를 챙기는 뭐 이런 거 써 있는데 그런 독일 애들이 또 오버한 것 같고 뭐 나름 취재를 한 거를 굉장히 좀 밝히고 그렇게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설명을. 이제 시내에서 같이 있는 게 목격이 됐다고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사적으로도 챙겨주는 걸 보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뭐 구자철 선수도 하스베 마코토가 챙겨준 적이 있고 원래 독일 같은 해외 구단에서 한국 일본 선수 만나면 먼저 간 선수가 늦게 간 선수 챙겨줍니다. 그렇죠. 네, 뭐 그런 거는 많죠. 네. 그런 경우는. 네. 그래서 이제 히로키도 뭐 잘 정착할 경우에는 뭐 김민재 뭐 옆에서 뛰든지. 뭐 김민재... 이제까지는 훈련은 거의 레프트백으로만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뭐 경쟁자보다는 파트너 조력자 가깝지만. 그렇죠. 물론 유사시에. 중앙으로 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네. 김민재가 아, 저 힘들어 쉴게요 이러면은 중앙으로 와서 뭐 체력 안배해줄 수 있는 네. 거죠. 지난 시즌에 막 원백 이런 상황은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그렇죠. 보입니다. 근데 그리고 요나탄타 영입을 굉장히 좀 진행하고 있었는데 사실 바이에른이 뭐 여유는 없는 것 같아요. 뭐 헤네스 회장이 계속 뭐 더럽다고 인터뷰에서 막 밝히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더리에트 같은 경우에도 한 5천만 유로였나요? 그 정도를 벌 수 있었는데 지금 맨유가 유로를 영입하면서 조금 애매해졌잖아요. 만약에 더리에트를 못 팔 경우에는 뭐 타 영입도 무산될 가능성이 그렇죠. 네, 충분히 쌓아놓고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센터백 라인은 오히려 지난 시즌과 큰 차이는 별로 없어 보인다. 네. 우리 경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뭐 다이어랑 김민재가 뭐 확고한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뭐 두 선수가 뭐 동시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야. 후보지 후보 다이어 후보. 다이어가 후보. 예. 네. 그러니까 후보로 뭐, 확고한 계획. 예, 네,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너라도 이제 후보 4순위라도 찜해 놓고 네. 1, 2순위에서 누군가를 바꾸는 거죠. 김민재 우파만 놓고 두 명, 세 명을 바꾸기에는 너무 폭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지난 프리시즌처럼 김민재 우파를 먼저 써볼 수 있긴 하겠네요, 홈파리가. 아, 그거는 이제 기본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파가 유로 때문에 좀 늦게 합류하면, 아니, 훈련에 늦게 돌입하면 네. 좀 애매해지긴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에른 프리시즌 일정이 어떻게 되죠? 바이에른은 일단 듀렌과 28일에 첫 경기를 좀 치르고, 듀렌, 네, 독일 현지에서. 그렇죠. 이후에 방한을 해서, 8월 3일에 토트넘과 한국에서 맞대결을 합니다. 쿠팡 플레이 시리즈. 네. 그리고 그 다음 11일에는 또 토트넘 홈 런던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토트넘과 2차전을 치르고 17일에 곧바로 이제 포칼 1라운드 실전에 돌입을 합니다. 뭐 SSV 울룸이라는 팀과 네. 경기를 하는데 울룸. 이 경기를 시작으로 이제 이후에 25일 볼프스부르크와 리그 개막전을 가집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매체에서 종종 보도를 했는데 중국 투어나 뭐 다른 투어를 좀 알아봤는데 네. 잘 안 되면서 그렇죠. 투어 일정이 좀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세계에 아시아를 간다 치면 뭐 네. 한, 중, 일, 동남아 중에서 한 3개국 정도 돌면서 네. 야무지게 한 3번 땡기고 가는 그런 게 수익 극대화인데 그렇죠. 바이에른은 올여름에 돈 벌리는 프리시즌 친선 경기가 펑플레이 시리즈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토트넘이랑 한 번 더 하는데 네. 그거는 케인 이적료의 잔금이죠. 네. 수익은 토트넘 가져라. 런던에서 한판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좀 꼬였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연습 경기가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는데 홈바리 감독 체제가 좀 자리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 근데 뭐 단순한 연습 경기라는 차원에서는 뭐 어느 팀이랑 돈 안 벌리는 것도 상관은 없죠. 네. 뭐 사실 뭐 쿠팡 플레이 시리즈든 네. 뭐 인터내셔널 챔피언스 컵이든 그런 프리시즌 막 빅매치 이런 거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예. 뭐 생각해보니까 리버풀이랑 작년에 막 하기도 했고 뭐 그랬었는데 뭐 전력 그게... 담금질이라는 차원에서는 그냥 좀 약한 팀이라는 상관없습니다. 네. 네. 성적 향상으로 뭐 이어지진 않았으니까. 네. 김민재 선수의 프리시즌 입지와 전망은 이렇고 말씀드린 네. 것처럼 그 TZ 매체에서 네. 얘기했듯이 현재는 굉장히 굳건하다. 예. 그 매체에 나온 문장 중에 그런 게 있었죠. 몬스터로 돌아왔다. 그렇죠. 예. 네. 다시 괴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한 그 모습, 미넨 팬들이 기대한 그 모습을 나폴리 시절, 예, 나폴리 시절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현지 매체들이 들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아, 키커가 뭐 후반기 랑이스테를 또 내놓았는데 김민재는 다시 한번 왜 이 선수가 우리의 순위에 못 들었는지 번외로 쓰는 네. 약간 구류란에 들어있거든요. 네. 네. 키커는 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김민재 오퍼메카노 같은 스타일 싫어합니다. 아. 거기는 매체의 시각이 있어요. 우리의 평론가로서의 시각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더리우트가 좋은 스피스 스타일 김민재 오퍼메카노 나쁜 스피스 스타일이다. 약간 이런 시각이에요. 약간 더 머리로 뭐 해야 되는 그런 유형을 좀 머리요? 네. 아 아니죠 아니죠. 안정적인 안정적인 실수가 적은 게 최고다 라는 그런 시각입니다. 독일 스타일이 낫다. 약간 딱딱한. 예, 좀, 좀 예전 스타일이라도 볼 수 있고, 예.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걸 감안해서 그 매체에 나름의 김민재에 대한 어떤 평론적인 시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민재 선수 얘기랑 이제 엮어서 네. 할 수 있는 얘기가 바이에른 뮌헨이 내한을 앞두고 어떤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는가. 특히 한국 미디어와 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국내 언론에 직접 나와서 뭐 인터뷰를 한다고 하던데. 그렇죠. 일단 안 특이한 건 쿠팡 플레이 시리즈로 한국 온다고 홍보하고 뭐 한국에서만 파는 뭐 한국 전용 폰트가 나오고 뭐 이런 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마케팅입니다. 네. 근데 특이한 게 이 팀의 뭐 단장, 뭐 디렉터 이런 게 아니고 CFO. 아. 그러니까 재정 재무 쪽을 담당하는 고위 인사가 네. 한국 매체들이랑 인터뷰를 계속해요. 어떤 매체랑? 뭐 이렇게 특히 경제지. 아, 경제지. 예, 예. 또 이제 아무래도 재무 담당이다 보니까 네, 네. 방송사 유튜브 채널 이런 데서 하고 그러면서 계속 아 우리 팀의 브랜드가 높고 우리 팀이 되게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고 네. 한국에서 마케팅 하고 싶고 이런 말을 계속 하거든요. 너무 그렇게 먼저 나서는 거는 조금 약간 가치를 떨어뜨리네. 그러니까 그래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왜 바이언 정도 되는 팀이 저렇게 하지? 그렇죠. 생각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알아봤더니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다. 뭐냐면 바이언이 김민재라는 거의 뭐 손흥민 이강인에 이어서 실력이나 인기나 넘버 3 정도 되는 뭐 실력으로는 뭐 넘버 3가 아니고 넘버 1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뭐 인기를 고려할 때 한 3톱 안에 드는 그런 선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이랑 뭐 마케팅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파리 생제르맹은 파리바게트가 있고 막 그런데. 네, 그렇죠. 그래서 뭐야 하고 봤더니 그동안 뭔가 알아봤는데 안 된 거래요. 아, 열심히 뭔가 연결해서 콜라보를 해보려고 알아봤는데, 한국 기업이 약간. 시큰둥? 시큰둥. 예. 네. 바이에른?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나? 바이에른 싫다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그 돈이요? 얘가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는 거죠. 바이에른 비쌀 그쵸. 거 아니에요. 네. 그니까 이웃 레버쿠젠이 손흥민을 가지고 있을 때, LG를 했던 거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최근에, 그렇다고 한국 기업들이 유럽 구단에 대한 스폰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맨시티. 타이어 회사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레버쿠젠이 아니고 최근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쪽으로 LG가 갔어요. 예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 기아 있지 않았나? 뭐 그런 것도 네. 있고. 예. 네. 지난 중가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전광판을 LG가 싹 갈아준다는 발표가 나면서 아. LG가 아틀레티코 스폰서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바이에른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나 봤더니 네. 생각보다 한국에서 좀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반응이요? 네. 아... 한국에서 바이에른이 묘하게 글로벌한 인기에 비해서 인기가 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틀레티코보다도 좀 밀릴 수도 네네. 있거든요. 네. 뭐 팀 자체는 굉장히 뭐 우승도 훨씬 많고 그렇지만 네. 시청자들도 바이에른에 대해서 와 진짜 너무 멋있고 너무 화려하고 이런 생각을 안 하시고 실력에 비해서 좀 재미없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은 바이에른 인기 엄청 많아요. 네. 중국은 거의 모든 해외팀 중에 바이에른이 1위인 해도 꽤 있었어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중국 팬들 전용 굿즈 막 같은 거 막 나오고 네. 중국 투어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한국에서 유독 없어요. 아, 한국에서 유독 인기 없네요, 진짜. 네. 네. 이런 면이 있고 둘째 요인은 김민재 요소가 약간 불안했다. 그러니까 바이에른이 강팀 내다가 김민재를 갖고 있으니까 더 어떤 스폰서라면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계속 보도에서 김민재 나갈 수도 있다. 입지 불안하다. 계속 네. 나오잖아요. 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미지 자체도 막 높아지지 않죠. 피클럽에 한국선수 갔으면 이미지가 확 올라야 되는데 좀 오르다 말라, 오르다 말다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김민재 거치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쉽게 들어가기는 리스크가 그쵸. 확실히 있죠. 근데 뭐 제가 지속적으로 한 얘기고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네. 키커나 빌트 같은 데서는 기사 써야 되니까
그렇죠. 김민재 이번 네. 주 부진했다. 확 막 쓰지만 구단 입장에서는 김민재를 팔고 싶었던 적은 없거든요. 네. 뭐 이종류도 있고 구단 자체 안에서의 입지에 대해서는 뭐 별로 변화는 없군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어야 돼요. 선수 보호도 보호지만 네. 구단 마케팅 차원에서도 아 근데 지금은 좀 별로지만 그런 거는 이번 주뿐이고 다음 주부터 잘할 수 있다라고 하든지 김민재가 다음 시즌에 우리 팀 선수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든지 이런 류의 메시지를 단장이나 이런 선에서 줬으면 네, 그렇죠. 돈도 벌 수 있었어 쉽게 말해서 네. 근데 그걸 놓친 거죠 아. 선수 보호도 보호인데 그래서 그런 게 결합되면서 약간 바이에른이 한국 마케팅을 더 하고 싶어서 네. 우리 레바민 중에 윈입니다 레알 바르셀로나 못지않게 화려해요 라는 메시지를 한국 네. 미디어를 통해서 자꾸 주고 싶어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뭐 레바민 뭐 중에서 레 빼고는 좀 뭐 아쉽다 하더라도 지금 봤을 땐 바이에른이 오히려 인기 더 많을 것 같은데. 아 바르셀로나보다 네, 바이에른 뮌헨이 아니야 바르셀로나가 바이에른. 그렇죠. 네. 전통적으로 레알 바르셀로나의 어떤 화려함이 뮌헨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네.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는데 중국에서 오히려 뮌헨이 높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뮌헨이 뭐 어떤 이미지상으로는 약간 덜 화려하죠. 그런 점이 이제 연결이 됐다. 그래서 자업자득이다. 제 생각에는 투엘 감독이 늘 말하지만 김민재 싫어 너무 싫어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약간 좀 사페 화법으로 그냥 못했어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면 보통 감독들은 아,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이러는데 응 못했어 자꾸 이러니까 김민재 위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뭐 실제로 그 둘의 관계 뭐 변한 뭐 큰 문제는 네, 없었을 그런 건 아니죠. 수 있지만 네. 근데 그럴 때마다 단장이 나와서 저건 그냥 투엘 감독님 말투예요 이렇게 한번 치고 지나가줬으면. 다시 말하지만 선수 보호도 보호인데 마케팅도 좋을 수 있었다. 지금 이제 너무 뒤늦게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게 더 잘 안 돼서. 네. 그리고 본인 이미지를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어요. 막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제가 뭐 얼마의 얘기가 오고 갔는지 이런 것까지는 자세히 알 수는 당연히 없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쿠팡 플레이 시리즈도 하고 그 뒤에 쿠팡 플레이에서 미넨 중계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이런 쪽까지 다 연결이 돼서, 생각보다 세계 최고의 빅클럽에 한국 선수가 갔다. 사실, 메뉴 박지성급의 임팩트여야 되잖아요. 그쵸. 네. 네. 게다가, 가자마자 주전이란 말이야. 네. 메뉴 박지성 이상일 수도 있었던 건데, 그쵸. 왜 그 임팩트가 없지? 라고 업계에서 약간 아이송이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구단 위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네. 진짜 생각보다 인기가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제고하기 위해서, 미넨 구단 측도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정도의 뭐 어떤 곁다리 얘기였고요. 근데 이 얘기가 가능한 건 또 뭡니까? 그만큼 김민재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경기력이 흔들린 날이 있는 거지 네. 팀 내 입지가 막 추락하거나 장기적으로 뭐 팔 선수가 되거나 이런 적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를 중심으로 바이에른 구단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한국도 오고 중계권도 팔리고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해서 볼 때 김민재 선수는 뭐 괜찮다라는 결론으로 네. 현재 시점에서의 김민재의 전망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수비수라서 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나폴리에 있을 때는 오히려 나폴리 인기가 확 올라간 것 같았거든요. 그쵸. 근데 오히려 바이에른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거죠. 네. 수비수랑은 별로 관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폴리 우승시키면서 진짜 이탈리아에서 맨날 칭찬받고 그쵸. 개인 콜 나오고 김민재 최고의 수비수라고 뭐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막 세 명씩 예전부터 맨날 말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쵸, 네. 근데 어떤 한국 선수 한 명에 대한 뽕으로는 진짜 맥시멈까지 갔거든요. 완전 맥시멈이야. 네. 그게 바이에른 이적까지 갔어. 와 그래서 빅클럽에 갔다. 근데 그 뒤로 뭔가 살짝 식었어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갔는데 오히려 식었어요. 갔는데. 되게 드문 경우에요. 어떤. 이미 기대감이 더 높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좀 미넨이 못한 것도 영향이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미넨이 뭐 압도적으로 우승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네. 됐으면은 이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재 경기력이 아직 군사훈련 이후로 약간 애매하지만 팀이 막 무패행진한다? 아니면 김민재가 경기력이 미친 듯이 좋아서 네. 팀은 조금 애매해도 김민재가 막 멱살 캐리를. 그렇죠. 네. 둘 중에 하나면 이어갔을 텐데 김민재 선수도 군사훈련 여파가 있었고 팀은 뭐 투엘 감독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네. 이렇다 보니까 약간 좀 왜 더 좋은 팀에 갔는데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러면서 그렇죠. 좀 분위기가 좀 식었죠.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뭐 그래도 미넨 뭐 잘하고 또 김민재 선수도 이제 회복을 했으니까 또 잘해주면 뭐 이거는 자연스럽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큰 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뭐 바이런 입장에서 이런 거까지 다 고려할 수 없지만 그렇죠.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최고의 시나리오는 콩파니 감독이 왔고
전술적으로 김민재를 중용할 수 있는 이유가 감독이 왔다. 그쵸. 실제로 중용한다. 김민재의 중용이 팀 전체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진다. 되게 멋있는 축구로 성적이 오른다. 그렇죠. 이 3스텝이 다 맞아떨어지면 다시 뭐 우리는 바이에른 축구를 되게 재밌게, 그렇죠. 예, 네. 즐겁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콩파니가 펩, 뭐 포스트 펩이 되면, 네, 뭐 그런 그럼 되는 네. 거죠. 포스트 아르테타 약간 애매해. 왜냐면 아르테타는 2년 절구 잘하거든요. 그렇죠. 네. 바로 잘해야 된다. 2년 절면 케인 33살이야. 와. 네. 이런 점까지 감안해서 이제 프리시즌 바이에른의 행보, 또 김민재 선수 행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